요한 계시록은 크게 네 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 9절서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와 관련된 환상이고, 또 두 번째 환상은 4장부터 16장까지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환상인데, 이 환상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데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 환상은 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그 중에 이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로 앞장인 17장,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이 19장 말씀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중에서도 19장 7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극심한 박해 속에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읽었겠습니까?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19장 7절에서의 이 놀라운 광경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소망이 주는 기쁨,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7절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 7절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다가 뭘 하나 발견을 했냐 하면은요, 자,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여기 제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걸 종종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이찬수 목사가 뭐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가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이 삶, 내 이 위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이것이, 이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장래의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신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 위치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위치에서 온갖 쾌락을 추구하고 또 탐욕에 찌들어 있는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도 참 소박하고 참 조촐한 내 삶 속에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소박한 기쁨, 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게 중요하다가 보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빼앗아버리고 거기에 사이비 기쁨을 우리에게 주입시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구도가 참 재밌습니다. 본문에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고요, 또 한 여인은 누군지 보니까 그 신부와 대조되는 음녀예요. 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이 음녀가 사이비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음녀는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요, 첫째로 이 음녀는 쾌락 추구를 부추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19장 2절,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또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 나오는 음행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상숭배를 말하는데요, 육적으로 말하면 성적인 타락, 쾌락 추구, 성적인 탈선, 이런 재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유럽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기력해지니까 그 자리에 찾아온 건 성적 타락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무기력해지니까 오늘 미국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은 이런 말로나 못하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저는요, 미국이나 유럽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들로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온갖 더러운 성적인 것들이 이 나라로 오염처럼 흘러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꼴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저 같은 목사들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나니까 지금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끝간데 없는 쾌락 추구, 성적 타락, 이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청계천에서 공개적으로 어떤 남자하고 또 다른 남자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 남자는 남자 역할, 한 남자는 여자 역할. 그래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천수백 명의 하객들이 와서 국회의원도 오고 그렇게 성대한 남자들끼리 결혼식이 베풀어졌는데 저는요, 그 기사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이게 가치관에 혼란을 가져다 주는 일이겠냐고요. 그랬는데 그 일이 딱 일어나고 바로 며칠 뒤에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떴는가 하면은요, 머리 기사가 이렇습니다. 동성애 인터넷 카페, 10대 소년들 성적 일탈 창구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뭐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찾는 동성 연애자 전용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동성 섹스 파트너를 찾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다가 구인 광고를 낸답니다. 키 1m 78cm, 몸무게 68kg, 18세 이하만, 그리고 서울 바텀 구해요. 이 바텀이 뭐냐 보니까요, 그 기사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텀이란 것은 남자 동성 연애자가 성행위를 할 때 여성 역할을 하는 남자를 뜻하는 그런 용어래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 기사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성애자 카페는 성소수자의 애환을 공유하고 권리를 신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됐지만 섹스 파트너를 찾는 적석 만남이 만연하면서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10대 소년들까지 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제가 청계천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화려하기 짝이 없는 그런 동성 결혼식이 펼쳐졌을 때 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성정체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이 땅에 지금 젊은 애들이, 청소년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끝간데 없는 혼미한 자리로 빠져들고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음녀가 자리 잡고 있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쨌든 기사를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여중 2학년 여자아이가요, 자기 집 화장실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입으로는 도저히 담을 수 없는 끔찍하게 이 어린 애기를 낳자마자 죽이고요, 그리고 박스에 담아가지고 얘가 15층에 사나 봐요. 15층에서 밖으로 집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어제 제가 본 기사예요. 저희 집에요, 그 또래의 그 애들이 셋이나 있기 때문에요, 보면은요, 중2는 아직 애예요. 아기예요, 아기. 사탕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고 뭐 하여튼 어린애예요. 이 어린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빠졌냐 보니까요, 작년 9월 달부터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남자친구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래서 생겨난 아기랍니다.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뭐냐 하면요, 교회가 타락하면, 목사가 변질이 되면 그것이 이 음녀가 득세하는 영향이 나타나죠. 이 세상에 성적인 타락이 일어난다는 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 터지게 싸움질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울분이 생겨요. 울분이. 지금 우리끼리 지금 싸움질하고 있을 때입니까? 지금
너무나 혼미한 이 음녀가 지금 우리 아이들 영혼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모두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 애들이요, 이제 저는 우리 새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아버지예요. 도대체 이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런 영적인 혼란을 겪으며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기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은 음녀의 두 번째 공격이 뭐냐, 이 사치와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존재가 음녀라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더라.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음행하는 거하고 사치한 거하고 음란한 거하고 외모 지상주의가 다 뒤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뒤섞여 있고 그 뿌리가 뭐냐를 보니까 그 모든 이 타락의 뿌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오늘 이 성적인 타락, 쾌락 추구, 방탕, 음란, 또 끝간데 없는 외모 지상주의, 사치, 이게 다 그 배후에 음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경고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돈 많은 것 때문에 사치를 일삼고 조금만 절약하면 되는 것들을 흥청망청 이렇게 지금 돈을 사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자기 사랑.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종종 회개하는 게 제가 무슨 뭐 교회를 엄청난 나쁜 곳으로 몰고 가서가 아니고 내 목회의 열심 속에 뿌리 깊은 내 자기 사랑은 없는가. 이 자기 사랑, 자식을 키우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모든 것 속에 이 자기 사랑.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의 지금 그 성령 문제도요 참 기가 막힙니다. 국제미용성령수술협회에서 2011년 기준으로 세계 성령시장 규모 4분의 1을 대한민국이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한국 땅덩어리는 지도의 그 몇 분의 1 되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요 전 세계 성령 4분의 1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령 1위 국가예요.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저는 그 사춘기 우리 딸 앞에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 나 닮은 건 사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너만 할 때 우리 엄마 원망했다 나도. 근데 내가 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네가 탤런트를 할 거니 배우를 할 거니 네가 그렇게까지 이뻐야 될 이유가 뭔지를 나한테 한번 설명 좀 해봐라. 탤런트나 배우는 그게 자기 상품 아니냐. 예뻐야 그게 인기와 연결이 되니까 그게 자기 직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너 탤런트 할 거 아니잖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던져요. 그러면 얘는 뭐 의의가 없다는 대꾸도 안 해요. 오늘 여기 여자분들께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까지 꾸미셔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데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는데 치장하다가 예배 지각을 일삼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이 이 외모 지상주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제정신들이 아닌 걸 자각해야 돼. 다음 주일부터 이제 화장 안 하기 운동 이런 캠페인을 할까 싶다가도 아마 그러면 일만성도 파송운동 금방 될 거예요. 여성도 다 딴 교회로 다 흩어져가지고 저절로 될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 손봉호 교수님 강의를 들어보니까요, 2008년도 일본 청소년 연구소가 한국,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네 나라의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의식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한국 학생의 50.4%가 부자가 되는 게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대답했고요, 1위예요. 일본이 33%,
중국 아이들이 27%, 미국 아이들이 22.1%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을 다 써도 괜찮다. 이렇게 응답한 한국 학생이 23.3%로 1위, 그 다음 미국 21.2%, 일본 13.4%, 중국 5.6%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이, 한국 학생이 53.3%로 1위, 그 다음 미국, 일본, 중국이 모두 30%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에 음녀가 배후에 있는 그런 결과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수준 낮은 이런 애들로 만들어가고 있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살인사건의 40%가 돈과 관계가 있답니다. 그리고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게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고, 돈 때문에 어머니를 죽이고, 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돈 때문에 아내를 죽이고, 이런 폐륜이 잊혀질만 하면 나오고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그 뿌리에 음녀가 있다, 음녀가. 저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저에게는 중요하게 그렇게 와닿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음녀의 이 가짜 기쁨, 이 사이비 기쁨을 뿌리치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으로 드딥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뭘 알아야 되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란 것은요, 이 17장, 18장에서의 음녀의 유혹이라는 터널을 지나 19장에서의 신부의 자리로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감정이, 그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여정이라는 것은 17장, 18장의 그 음녀의 유혹의 터널을 거쳐서 기어이 19장 신부의 자리로 도달하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요, 끔찍해요. 저의 20대, 저의 10대, 저의 30대, 그 무서운 음녀의 성적 유혹 앞에서 처절하게 싸워내느라고, 그러다가 음란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나면은 너무너무 내 존재가 초라해져가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한 게 여러 번 반복되었던 저의 젊은 시절을 기억을 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심지어는 목사가 된 이후로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50이 넘어서고부터는 이제는 뭐 완전히 이겨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벌써 제가 요단강 건너 주님 곁에 있을 거고요. 완전히 이겨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는 거의 어느 정도는 제가 이제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저의 50대가 너무 좋아요. 누가 젊음을 좋다 그럽니까? 전 지금이 훨씬 좋아요. 누가 만약에 저보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만약에 목사님 20대로 되돌려 드린다고 한다면 가시겠습니까? 물으면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더니 절대로 저는 20대로 안 가고 싶어요. 그 처절하고 끔찍한 싸움을 또 싸우라고요? 끔찍합니다. 지금이 좋아요. 저는 60대면 더 자유하겠죠? 70대면 더 완숙해지겠죠? 그래서 나이 드는 게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20대, 10대 젊은이들이 앉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음녀에게 잡혀서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저도 수없이 많이 그런 충동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17장, 18장의 음녀의 유혹에 잡혀서 자빠지고 인생 끝나지 않는다. 나는 신부의 자리 19장으로 반드시 건너가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손잡고 신부의 거룩한 19장의 자리로 건너가기 나는 소망한다. 여기 젊은이들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50대 이상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에게 제가 주님 이름으로 눈물로 충고하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요, 이제 17장, 18장에서 건너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도 여전히 음녀에게 놀이기감이 돼가지고 그냥 사죽을 못 쓰고 그 부인 놔두고 딴 여자나 기웃거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는 그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있는 우리 기성세대, 저를 포함해서 이제는 우리가 17장, 18장의 끔찍한 음녀의 유혹의 골짜기를 거뜬히 은혜로 뛰어넘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른으로서 넉넉하게 격려해주고 나처럼 이렇게 건너와,
이런 어른이 많이 생겨나는 분당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아직도 음녀에게 잡힌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우선 눈이 충혈돼 있어요. 밤새도록 뭘 했는지는 몰라도 야간 근무한다고 눈 충혈되면 그런 충혈이 안 생겨요. 빛발이 저거는 밤새 끝 뽕 뭐 이런 거 보느라고 그 음녀에게 사로잡혀 있는 한 영적인 회복이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요, 이 진정한 기쁨이란 뭐냐, 기다림의 기쁨이라는, 이 기다림의 기쁨. 제가 이 음녀와 신부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음녀가 우리에게 주려는 가짜 기쁨은 시제로 보니까 전부 다 현재 그 기쁨을 누려라 해요. 현재 그 기쁨을 누려라. 세상에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10달 전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스마트폰으로 만난 어떤 남자와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계속 가져왔어요. 걔가 음녀에게 무엇에 넘어졌습니까? 찰나의 기쁨. 지금의 이 기쁨을 뿌리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외도하는 남편 또 아내분들이 모두가 다 음녀에게 넘어가는 건 이 현재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가정이 깨진다는 걸 모르는 바람피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왜? 역사가 말해주니까. 모든 그 앞에 바람피신 어른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걸 다 보면서도 유혹을 못 이겨내는 건 이 현재의 기쁨, 찰나의 기쁨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음녀의 기쁨은 지금의 기쁨이에요. 여기에 반해서 신부의 기쁨은 뭐예요? 기다림의 기쁨이에요. 미래에 누리게 될 그 기쁨을, 이게 현재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부의 기쁨은 준비하는 기쁨이에요. 비록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음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지만 이 무서운 유혹을 내가 왜 이겨내야 되느냐, 이게 이 기다림의 능력을 가지고 이 유혹을 이겨냈을 때 장차 단장한 신부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누리게 될 그 축복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는 게 이 음녀의 유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마르바 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서요, 약할 때 기뻐하라, 이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이중적인 표현이 딱 성경에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군데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나온답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보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끔찍한 현실의 고통, 그 끔찍한 현실의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가 이것을 견뎌냈을 때 나는 장차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박해를 이겨내게 됐을 때 주님께서 내게 놀라운 상으로 저를 칭찬해 주실 것이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게 음녀의 성적인 유혹이요, 수많은 박해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를 위시해서 많은 주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없어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의는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기다림의 능력, 기다림.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이처럼 이 기다림의 기쁨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다림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19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크게 기뻐하며 할 때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카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기쁨이라는 건 딴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은요, 지금 우리 그 혼인잔치에 그 우리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불러주시고,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신랑을? 어린 양이라고 지칭을 해요. 뭘로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기쁨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십자가 희생, 주님의 피 흘리심, 그 주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영혼, 그것을 자각할 때 나오는 기쁨이 본문에서 기쁨이에요. 주택복권 당첨돼가지고 나오는 기쁨은 이 기쁨이 아닙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요, 제가 어느 여성 다락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순장님이 저에게 참 눈물의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한 번만 다녀가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요, 순원들이 기도 제목을, 장문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이야 세상에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요, 이런 아픔 저런 고통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연이 너무 많아요. 제가 딱 떠올랐던 게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모든 사람들이 다 아파요. 다 고통해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게 모든 사람이 고통이 각양각색 다 달라요. 그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참 인생은 이게 고뇌구나, 고뇌. 제가 이걸 인용도 못 해드리겠어요. 너무 아픈 사연이 많아가지고. 그 제가 이제 그 다락방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안 갑니까? 제가 목사인데 내 양심상.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금요일 낮에 그 다락방을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다락방은 막 굉장히 막 우울하고 어둡고 그럴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럴 것이다. 근데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두 가지를 놀랐습니다. 그 다락방 보고 막 세 가지를 놀랐습니다. 첫째, 그 집안에 막 여자분들이, 아줌마들이 바글바글바글해서 하나 놀랬고요. 와, 진짜 많이 와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 놀란 게 뭐냐? 저는 막 그런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오픈도 못할 이런 사연을 가진 분이 너무 많은 다락방이라서 어둡고 우울하고 막 울고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밝은 거예요. 막 깔깔깔깔 웃고 하여튼 또 그러다가 또 울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자기 사연을 얘기하면 또 울고 또 좀 있다가 또 막 웃고 너무 밝아서 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제가 놀랐던 게요, 초신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뭐 1년, 2년 되신 분이 또 그렇게 하면 제가 숫자도 지금 다 기억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분들과 시간을 가지고 돌아서면서 마음에서 참 기쁨이 넘쳤던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 기뻐하다는 것이, 이 카이로라는 것이, 이 카리스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주님 없이는 도저히 이겨낼 수도 없고 견뎌낼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자매님들이지만, 주님 이름으로 모여진, 주님의 십자가로 모여진 그 공동체 안에 서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눈물이 있고 너무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 어제 아침이에요, 어떤 분이요, 목사님 그 힐링 캠프에 목사님 잘 아는 이지선 자매가 나왔습니다. 귀뜸을 해줬어요. 그 이지선 자매는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간증도 하고 또 저하고는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봤어요. 그걸 보니까요,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지선 자매 아시죠? 13년 전에 23살 그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음주운전 차에 정면으로 충돌을 당해가지고 전신 화상을 입고요, 수십 차례 얼굴 수술을 하고 여전히 얼굴을 잃어버린 자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매가 그 힐링 캠프에 나와가지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그냥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뭐가 눈에 확 뜨이는가 하니까 자기가 진짜 절망하는 때가 있었대요. 뭐 화상 입고 기절했다가 깨어났을 때 자기 얼굴을 보고도 절망했지만, 다 끝나고 정말 절망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 언제였냐 하니까요, 자기 생각에 이제 20대 어리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수술을 다 끝내고 몇 번 수술하고 나서 이제 얼굴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나는 이제 다시 대학교로 돌아가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스러운 수술을 다 끝내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고는 절망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옛날로 못 따라가는구나. 그게 그렇게 자기를 아프게 했대요. 그리고는 어느 날 우연히가 아니고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제 우리가 늘 일상에서 누리고 느끼는 일반적인 그런 드라마예요. 드라마를 보는데 이 잠의 마음이 무너지는 절망하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저 화면 안에 있는 여대생처럼 일상생활로는 못 돌아가는 얼굴이 됐구나. 그러고 나니까 한번 마음이 이렇게 미끄러지니까요 너무나 절망이 찾아오더래요. 그 자매가 그 텔레비전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요 그때 딱 두 갈래 생각이 떠오르더래요. 지금 옥상으로 올라갈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대로 인생을 끝낼까? 옥상으로 올라갈까? 교회를 찾아갈까? 두 갈래 길이 떠오르더래요. 다 아시죠? 이 자매는 교회를 찾았어요. 두 갈래 길 중에.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막 쏟아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에서 저를 살렸습니까? 이런 상태로 이런 고통적인 삶을 지속하도록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막 쏟아놓고 싶었대. 그리고 또 하나, 살려놓았으면 무슨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저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저를 절망의 골짜기로 몰고 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요 딱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딱 들리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이게 좀 그 뜬금없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원망하는데 여전히 나 너 사랑해. 그 말씀이 뜬금없는 것 같은데요 이 자매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그가 받았답니다.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네가 사고 이전에 그 예쁜 얼굴을 갖고 있든지 사고 이후의 모습이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너는 내게 여전히 소중한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게 자기 아이덴티티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요 더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가 더 들려졌어요. 이제 너는 이 세상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는 빛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너는 희망의 메신저가 될 것이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이 자매가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지금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미 이 지선자매 한 사람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의 절망적인 사람들을 회복의 길로 이끄는 능력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힐링 캠프에서요 어느 한 대목이요 놀라운 이야기, 전 예전부터 그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오빠가 너 사고 이전 얼굴로 돌아가고 싶니? 사고 이전 얼굴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니? 그래서 자기는 자기 오빠한테 안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대요.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자로서. 근데 여러분 그거를 제가 믿게 된 것은 그 이유였어요. 그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고 나기 이전에 참 예뻤거든요. 눈에 띌 만큼 예쁜 자매예요. 사고 나기 전에 그렇게 예쁜 얼굴하고 살아갈 때는 아무런 그냥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사고 이후에 자기가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비록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는 잃었는지 모르지만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삶이 너무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로운 삶을 어떻게 내가 내려놓고 옛날 무가치한 무의미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그 지선자매처럼 저 옥상으로 올라갈까? 이런 갈등이 있을 만큼 힘들게 사시는 분 혹시 계세요? 마음이 무너지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옥상으로 지금 올라갈까?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내는 게 좋은 건가? 이런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저는 지선자매가 걸어갔던 그 길 바로 그 절망의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림의 기쁨, 지금은 낙심되고 지금은 좌절되고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 이 오랜 기다림을 이겨내고 인내했을 때 주님께서 단장한 신부로 나를 다시 세울 날이 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 땅은 내가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내가 산다, 내가 살아 소명을 감당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깊은 자리로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지난주 월요일인가 미국에 있는 저희 누나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요 온 동네 사람 내 설교에다 은혜를 받아도요 형제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그 왜 은혜를 못 받는가 하니까요 이 사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저를 별로 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서 나오는 그 메시지에만 관심을 쓰지만요 형제들은 저를 너무 사랑하다가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제가 뭐 아픈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는 제가 그 옥 목사님 3주기 이후로 한 주 내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괴로웠다는 그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이 들리고 이후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더라는 게 우리 동생이 저렇게 힘들어서 어떡하나 목사가 돼가지고 매일 저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 정신건강에도 해로울 텐데 너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전화로 저를 걱정해 주는 게 설교는 안 들어오더니 귀에요. 제가 그 고마운 누나에게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누나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내 어떤 자범죄로 인해 가지고 받는 고통은 내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성도들을 사랑해서 가슴이 무겁고 가슴이 짓눌리면은 누나가 모르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새 노래의 기쁨이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사실인데 그 아픈 너머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내게 있다. 여러분 이제 새세면 축제를 앞두고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이 새 기쁨이에요. 신부의 기쁨, 음녀가 주는 가짜 그 거짓 기쁨을 내려놓고 신부가 주는 그 주님이 주시는 신부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것을 전하는 그런 분당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이요 마라나타라는 단어 자체가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런 뜻 아닙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를 찬송하게 여러분 우리 심령 깊이 이렇게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단장한 신부가 되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춤추며 경배하소서.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를 맞으리. 여러분 단장은 신부가 부르는 기다림의 복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여러분 금요일날 제가 방문했던 그 다락방 그 자매님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분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어이 살아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17장 18장만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다. 우리에게 19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단장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실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자각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또 저 같은 목사들이 모든 초점이 이 땅에만 맞춰 있도록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주님, 신부로 단장해서 그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지선 자매처럼 옥상으로 올라가 버릴까? 이대로 끝내버릴까? 내가 이렇게 하고도 살 이유가 있나? 그런 절망적인 그 자리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에게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눈물이 너의 아픔이 그게 사명인 거 아니?
너의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했다, 지선자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눈물이 그것이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찬양 부를 때 절절히 하나님 내 모든 초점은 이 땅에 있었고 찰나의 기쁨만 추구했고 그래서 음녀의 공격 앞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다면 하나님 이제 기다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여러분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감격 가지고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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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내 안에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걱정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다시 오실 길을 엄청의 무서운 공격 앞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찰나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새마포로 단장은 신부가 되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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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청소년들의 혼미한 상황, 성적인 타락.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아이가 해산하고 그 아이를 난자에서 죽이고 15층 밖으로 집어던지는 이 땅의 현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음녀에게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먼저 회개합니다. 무기력한 교회가 먼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음녀에게 노출되어 있는 너무너무 혼란한 이 혼미한 이 시대를 살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아놨다 주님의 함께하신 능력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단장한 신부로 아버지 더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 도처 같은 목사들이 주님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돌아왔던 우리들의 무지함을 아버지 하나님 그 찰나에 기쁨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돌아왔던 우리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만 오실 그날까지 숙결하시고 하나님 주는 그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단장한 신부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는 잘못했어요. 주여 단장한 신부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불법을 불쌍히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단장한 신부의 꿈을 꾸십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 찰나의 쾌락과 현재 누리고자 하는 이것으로 찾아오는 음료의 유혹을 이겨내고 기다림의 기쁨,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축복, 하나님이 소중함을 자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살려주시고 영적으로 혼미하고 도덕적으로 탈선하고 타락하는 이 시대 앞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새 물결이 일어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새롭게 뒤덮는 은혜를, 그런 영적 환상을 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소망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우리 손뼉 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프고 쓰라리지만 꿈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나팔 불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네. 3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아멘.